주한미군에 대한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한미 간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한 권의 책이 출간됐는데 논란이 아주 크게 일고 있습니다. 기자님, 네. 어떤 책이죠? 네, 미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책, 제목이 Holding the Line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지키며, 뭐 정도를 지키며,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쓴 스노드그래스라는 남성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로 사임했죠. 그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연설 비서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2017년 근무할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그 비화를 세세하게 폭로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책에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아, 한국이 우리를 심각하게 이용해먹고 있다든지 중국과 한국은 우리를 rip-off, 완전히 뺏어 벗겨먹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한미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게 파장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담금 협상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책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에게 한 해 동안 약 600억 달러, 한화로 70조 원 정도를 내는 것이 괜찮은 거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 원하는 방위 분담 총액이 지금 5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네. 600억 달러라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좀 착각했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책자 자체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적지 않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숫자는 틀린 것 같다라고 믿고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미 두 나라가 처음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맺은 게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차례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최근에 특히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그래서 한 8%나 늘었어요. 그래서 1조 원을 넘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70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네.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교수님이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책의 내용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대화 내용을 직접 들어가 보지 않는 다음에는 네. 영원히 확인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숫자를 부풀리고 여기저기 다르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관되게 대선 공약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한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부분이 이렇게 불만을 공개적으로 아주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인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과 좀 비교를 해보죠. 우리가 정말 적게 내고 있는 겁니까? 일단 나토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거칠게 나토한테도 분담금 증가를 요구하죠. This is not fair to the people and taxpayers of the United States. And many of these nations owe massive amounts of money from past years. 중요한 것은 지금 나토가 분담하고 있는 분담률을 2%로 맞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토 국가 중에 2%를 맞추고 있는 국가가 한 4, 5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토 회의에서 갑자기 한 얘기가 4%를 맞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낸 것처럼 굉장히 큰 액수를 얘기했거든요. 이 분담금 협정을 SMA라 그래서 이제 Special Measures Agreement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그 케이스마다 이제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마다 사정마다 그때 협상 방식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렬로 놓고 비교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것 역시 뭐 통계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어렵기 때문에 네, 한국은 GDP 대비 한 0.068% 좀 되고요. 네. 일본이 0.064, 우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GDP 대비. 독일이 0.016이니까 생각해보시면 한 5배 정도의 부담을 더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안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인 비교가 어렵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의 지금 요구가 과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죠. 예, 뭐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미국은 50억 달러,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게 10억 달러 좀 미만이니까 5배 넘는 증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SMA라는 게 뭐냐면 일부 주급등 비용의 일부를 보존해 주기로 한 거. 그게 바로 SMA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등 비용으로 한정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50억 달러의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주둔 비용의 그 개념을 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역외 지원 비용, 작전 지원 항목 그런 것들은 꼭 한반도의 한국 방어 외에도 미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맹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액수들이 지금 상정됐다라고 알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계산법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한국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주둔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우리가 약간 불리합니다. 원래 예산이 가장 기본이 어디 필요한 소요의 항목들을 모아서 그다음에 예산을 정하고 그다음에 쓴 다음에 이걸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 보통이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총액제라고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소요를 계산하거나 결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다 못 쓴 경우에는 불용 연산까지 이렇게 쌓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돈을 주는 것 외에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부동산 땅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또 공공요금을 감면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이제 계속 늘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계산까지 다시 계산법에 넣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마저 한국이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댄 설리번이라는 의원은 새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기여한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 건설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한 걸 감사해야 한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또 확고한 미국 우선주의 원칙 때문에 어떤 방위비 증액에 대한 압박 계속될 것 같은데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좀 더 있을까요? 예, 동맹을 손익 계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른바 동맹국의 비용이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라라는 것을 아주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경제민족주의라고 해서 이번 방위분담 협상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국이 미국한테 자동차를 팔아서 얻는 흑자가 얼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역과 관세 정책을 활용해서 상대 부왕에게 최대한 이득을 얻어내겠다. 굉장히 확대된 형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미국 정부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 그동안 미국이라고 하면 이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경찰 국가라고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 나간다고 하면 기존에 미국이 내세우던 역할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기존 안보 공약에 대한 축소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거칠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토에 속해 있는 국가 중에 물론 소국입니다만 몬테니그로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긴다고 미국을 파병해야 할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나토라는 것은 집단 방위 체제가 있기 때문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미국이 가서 참전을 해야 되는데 방위 공약 자체를 의문시해버린 거죠. 작년 말 올해 내에 이제 유행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리케인 트럼프입니다. 우리가 태풍에 태풍 다나스 태풍 너구리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케인이 이 트럼프라는 허리케인이 지나고 나면 미국이 남는 게 뭘까 하는 질문을 보수적 공화당 쪽이나 진보적인 민주당 쪽에서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아니 미국 힘이 약해지고 중국이 힘이 커지는데 그러려면 미국이 세계지를 지배하려면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동맹국들한테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분담금 같은 걸 압박을 하면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보 쪽에서 뭐냐면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약속 파리 기후협정부터 이란 협정 같은 걸 다 깨어버린다면 미국의 지도력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가져올까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길게 보면 이게 미국에게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입니다. 협상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동맹을 중시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전 국방장관이었던 이제 짐 매티스 같은 사람은 동맹을 트럼프가 하도 이것을 손상을 시키니까 그걸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은 옷을 벗은 것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대통령을 향해서 제대로 말할 인물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부 내에서는 그걸 제어할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좀 새로운 현상이 보이는데
방위 분담 협상은 기본적으로 미 의회가 강력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의회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 심지어는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과다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좀 그들과 연합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것은 과도하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외에도 앞으로 계속 미국 동맹국들이 협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들 국가랑도 어느 정도 가치 공감대를 형성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오는 11월에 열릴 예정인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미 관계는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